안녕하세요. 쏠쏠한 팁입니다. 초경량 미니 화로 때 백패킹 우드 스토브를 제가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미 박스는 뜯었고요. 지금 박스 안에 이렇게 뭐 비닐로만 뭐 포장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. 제가 캠핑은 다니진 않는데 바베큐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마당에서 종종 마당 캠핑을 좀 하는데, 그래서 일단 그 미니 화로대를 백패킹용으로 그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요즘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휴대성이에요.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도 결국에 3년 동안 쓰는데 휴대성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낮아서 아이패드 미니 5로 왔는데, 요즘 들어서 물건 살 때 항상 활용도 면에서 휴대성을 먼저 따집니다. 지금 전체 큰 파우치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쪽 쇼핑몰에서 준 파우치인 것 같아요. 구성품 확인하셨다고 누락 없다고 표시를 QC를 하셨고, 제품명은 울트라라이트 우드 스토브, 사이즈는 대형을 주문했습니다. 스테인레스는 서스 201로 되어 있고요. 본체와 파우치, 이 안에 또 파우치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규격은 가로 세로 17cm고 높이는 18cm입니다. 그리고 0.5T 스테인레스, 그리고 중량은 550g. 뭐 가격은 44,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, 실질적으로 여기 패키지로 제가 26,000원 고 금액에 산 것 같아요. 최저가 검색해서. 그 구성품에 그 그릴이랑 제 받침대 요렇게 준다고 해서 패키지로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요 그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인레스 서스가 304, 사이즈도 대로 왔고요. 20cm. 지금 우드스토브가 17cm 규격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크게 해서 20cm로 준 것 같아요. 무게는 145g이고요. 그리고 제 받침 스테인레스. 제 받침대는 25cm, 25cm 규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본 우드스토브의 본 내용품입니다. 백패킹용이긴 한데 무게가 조금 나옵니다. 사이즈가 커서. 아, 파우치가 또 있네요. 이런 파우치가 있고, 요것도 그냥 주신 것 같고, 이 파우치는 전체 파우치인 것 같아요. 잠시 요거 제품은 빼놓고, 내용물입니다. 새 제품이긴 한데 이미 조금 녹이 나 있네요. 제조한 지 얼마 된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된 것 같고요. 뭐 어차피 불로
화로대로 쓸 거니까. 아,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찍혀 있고, 요거는 받침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포트 받침대, 상단에 코트 받침대인 것 같고. 자, 이게 앞면이겠죠? 지금 카메라 앵글이 작아서 다 펼쳐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측면 모양이 같고요. 후면, 이거 후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전면.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순서가 지금 측면이 아래쪽으로 홈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고, 조립은 간단할 것 같아요. 누구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. 네. 아, 이 부분에, 측면 부분에 벌어지지 말라고 이 부분에 조금 튀어 올라오게 제작이 되어 있는. 그리고 전면은 측면, 후면, 받침대까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도 홈이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뭐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이 위에 코펠 포트로 올릴 때는 이렇게 해서, 아, 요게 위쪽이 끼는 것 같아요. 이게 방향이 서로 방향이 조금 틀린 걸 보니까. 이렇게 해서, 네, 이렇게 포트 받침대까지 조립을 했습니다. 자, 완성된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요 재받침이고요. 재받침을 올려놓은 상태고, 아,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기 굴수 있는 석쇠. 뭐 스테인리스 304니까 안전하게 고기를, 식품을 접촉을 해서 조리를,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자, 받침대 빼고, 이렇게 되어 있는. 생각보다 사이즈는 크고요. 한뼘뭐 생각하긴 했지만, 한 뼘보다 조금 작고, 큰 바베큐 화로대로 제가 고기를 구워 먹어봤는데, 숯도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, 사이즈도 그렇게 크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뭐,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때 고기를 굽거나 요리를 할 때, 그때 빼고는, 가족 단위로 이렇게 먹을 때는 요 사이즈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제가 시장에서 그 식당에 동그란 화롯대를 사다가 요만한 사이즈인데 충분히 가족들 4명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더라고요. 이 바베큐로 해서. 네, 오늘은 어쨌든 미니 화롯대 마당 캠핑을 위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뭐 이거 들고 백패킹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개봉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, 빨리 사용을 해서 사용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